전북 전주에서 올라온 문효균 아빠 문성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방송 전에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나눴는데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가 없나 봐. 그래서 아, 참 가슴 속에 뭔가가 많이 맺혀 있다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 봤나요? 예, 맞습니다. 이런 뭐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저 방송에 나오지 않는 실제 공영방송이나 이런 공개방송에서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좀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사실 전주에서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분들한테 저희가 그날 밤 이태원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충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저희 유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왜라고 하는 질문들이 지금 수백 가지가 있는데 아. 그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 많이 아셔야 이태원 참사가 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네. 159명이 사망을 했어요. 진짜 이건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는데 많이 안 되는 일이죠. 예. 아직도 2년이 지났는데 왜라는 질문을 유족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아, 참 정말, 오늘 이야기를 다 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네. 자, 그리고 구슬집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책을 냈는데요. 네. 기록을 하셨던 분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이태원 참사 작가 기록단 권은비 예술 감독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은비라고 합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이후부터 2년 동안 유가족분들 곁에서 네. 유가족분들이 어떻게 싸워오셨는지 어떻게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이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셨는지를 네. 기록한 작가 기록단의 권비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감독님은 유족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조력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런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 과연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역시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이전 세월호 참사 때부터 하고 있었고 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럼 유가족들 곁에서 좀 힘을 보태드린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이번 기록집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계셔. 참 진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배출한 나라답습니다. 아. 이런 예술가분들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천사 같은 분이 또 계셨네. 네. 그래서 이번에 책이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주기 때도 1주기 기록집을 만들었었고요. 아. 1주기 기록집은 사실 이번 그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분들이 대다수가 청년 세대의 희생자분들이 네. 많았기 때문에 1주기 기록집은 청년 세대 그리고 이태원이란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 또는 이태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면 이번 2주기는 가족들의 이야기 왜 지금까지 아. 2년이 넘도록 이 가족분들이 거리에서 법원 앞에서 울부짖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 질문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번 2주기 기록집입니다. 네. 그러면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이 책은 우리가 그냥 서점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 요즘 웃어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 웃어본 날이 거의 없고 우는 날이 많았죠.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국정감사나 어떤 특수본에 처음 참사 초기에 진상규명을 좀 해달라고 저희 유가족들이 외쳤잖아요. 근데 좀 부응하듯이 움직이던데 국정감사 아시다시피 일정의 반을 그냥 정쟁으로 소모하고 맞아요. 결과 없이 끝났고 네. 특수본 수사는 유족의 의사에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막 해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유족들이 아 이거 뭐가 이거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끝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면서 작년 봄에 특별법을 네. 만들어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아니라 다를까 이번에 1심 재판 결과 나왔잖아요. 이태원 관광특구라는 곳은 저희 일반적인 상념으로 볼 때 그 거기를 가면 안전과 편의를 제공받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고 갑니다. 당연하죠. 안내표도 보고 홈페이지도 보고 사고가 나면 또는 불편한 점 있으면 어디 어디로 전화하세요. 저희가 모든 걸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묵시적인 생각을 다 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그럴 거라는 생각하에 다 가는 거죠. 근데 그걸 담당했던 용산구청장이 자기의 법률적 규정 또는 어떤 규정 내에 그런 게 없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관광지는 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 가서 죽으면 그냥 개죽음입니다. 그리고 서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기동대 출동 권한이 있고 오히려 용산 경찰서장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기동대 출동 권한이나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는 부하가 보고를 하지 않아서 할 게 없다. 그래서 무죄다.
라는 걸 재판 과정에서 봤는데 와 그걸 그거로 그냥 무죄를 주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재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용산구청장이 어떤 규정이 없어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 2주 전에 용산구청에서 지구촌 축제라는 게 열렸는데요. 아, 네. 그때만 해도 용산구청에서 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끼를 입고 현장 인파 통제를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요원이 뭐 100명 가까이 거기 배치가 됐고요. 그게 불과 2주 전이었는데요. 그 지구촌 축제 끝난 10월 21일이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네. 경찰의 날에 대통령이 경찰들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북돋아 주면서 네. 마약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했고요. 맞아요. 실제로 당일에도 경찰들이 137명이 이태원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밀턴 호텔 위쪽에 그 세 개 먹거리 골목에도 경찰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사복 경찰이었고요. 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그 마약 수사를 하려고 했던 그 시간 무렵에 네.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박희영 구청장도 그 뭐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재난안전관리법이랑 그 용산구 조례를 네. 살펴보면은 용산구청장이 재난안전관리위원장입니다. 이 용산구청장 박희영 씨는 그 사고 인파가 너무 많아서 걱정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문자 메시지를 당시에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에게 네. 보내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었던 사고입니다. 이거는 네. 막을 수가 있었던 사고이고 엄연히 책임자가 존재하는 저는 네. 재난 인재라고 봅니다. 네.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얘기는 그날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랑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판결한 판사가 같은 분이셨어요. 이임재 그 공판이 먼저 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판결문 결론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 배성준 부상판사가 피고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인재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재난인데 네. 그 사람이 만든 재난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만 져야 하는 건가요? 같은 부장판사인데 박희영 때는 그 재난 유형에 분류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체도 네. 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꼬리 자르기로밖에 안 보이죠. 사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는 나빠져 나가고 적당한 선에서 한 명 정도 이렇게 처벌받는 수준에서 마무리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사건을 수행한 검찰이 기소할 때부터 재판 과정에서부터 네. 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자 노력했던 것이 아닌가 그 의심이 굉장히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께서 실제로 재판을 참관하면서 실제로 그 부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김광호 전 청장 재판을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검사들의 성과는 유죄 판결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묻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이고 그다음에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목소리조차 힘이 들어가고 하나하나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애기 옹알이 하듯이 증거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판사 입장에서도 검사가 입증 의지가 있고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볼 때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텐데 그냥 옹알옹알 하듯이 넘어가면 그냥 입증 의지가 없겠다 그리고 뭐 이 재판 쉽게 끝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겠죠. 그러니까 유족분들을 위해서라도 검사들은 네. 더 과장해서 열심히 입증을 해내야 돼. 당연하죠. 오히려 위로를 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런데 오히려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의심이 사실 합리적입니다. 근데 그 법적으로 꼬리 자르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죠. 네. 그러면 과연 법적인 책임 말고 가령 뭐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했을까? 예를 들어서 책임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 책임자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 밑에 행안부 장관도 있을 수 있고요. 서울시장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용산구청장도 있을 수 있고요. 용산구를 지역구로 들고 있는 권영세 의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법적인 책임 그래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뭐 그거는 뭐 법원에서 한다고 치고 이 사람들에게 사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유족들 이게, 앞에 이게 미친 나란 거예요. 이게 미친 나란 겁니다. 우리 유족협의회가 단연히 있으니까 저희는 와서 뭐 형사적인 얘기는 둘째치더라도 유족들한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가슴에 한이 맺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묻고 싶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면 잘 모르면 당신들이 좀 알아봐 주라라고 묻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 들고 오체 투지하고 삼보일배하고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 담당자들을 못 만나니까 방송에서 나오게끔 가서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저희도. 아니 그러면 없어요. 그 유족 입장에서 윤석열 그리고 이상민 오세훈 박희영 권영세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면담을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면담을 요청했었죠. 대통령한테 49제 때 저희가 6대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제출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저희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저희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용산구청에 찾아가서 직접 만나달라고까지 요청을 했는데 네. 안에 계셨는데 안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 중에 어느
공무원도 고위 그 고위 공직자도 저에게 와서 면담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고 만난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처벌도 받지 않죠. 그렇죠. 위로도 하지 않죠. 사과도 없고 응징만 하는 거야. 응징을 아니 유족한테 응징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표현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오세훈, 그나마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네. 이제 합동 분향소를 서울 광장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한 뭐 한 달 지나자마자 바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때립니다. 아. 변상금 하루당 43만 원 변상금을 납부해라.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에 압류를 하겠다라고 4월 11일에 바로 2023년 4월 11일에 바로 이제 뉴스 보도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나는 서울 광장에 이런 분향소가 있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액션을 취했고 실제로 이 분향소가 이전되기까지 총 변상금이 1억 8,900만 원에 달합니다. 1억 8,900만 원. 900만 원? 네. 아, 이거를 지금 실제로 그 면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기 때도 이제 추모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전혀 부담을 하지 않으면은 추모식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와. 일주기 때는 시청 광장을 사용을 불허합니다. 네. 아, 추모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볼모로 잡고 이거 안 내면은 우리 승인 안 해준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주기 때도 납부를 하시고 2주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2주기 때도 이거를 안 내면은 우리는 승인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을 또 낸 거야? 돈을 또 내시고요. 아, 심지어 진짜 너무 힘들다. 그 분향소를요. 분향소를 불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관원상조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분향소 설치를 불허한다. 이게 불허 이유입니다. 그리고 분향소 설치를 불허했는데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루씩 1일당 43만 원을 한 거죠. 지금 그러면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변제. 분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2분의 1로 해서 12개월 정도. 네. 그러니까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그 분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너무 힘들다 진짜. 개인이 하는 네. 2차 가해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국가라고 하는 그 규정이나 이 법률이라는 게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좋을 때의 규정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처럼 피해자이거나 그 국가적 인재가 났을 때는 그 규정이 오히려 저희를 더 옥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좀 편히 외로 또는 외가 많잖아요. 뭐 외로 해서 저희를 위로해주고 치유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로 저희들을 불법적인 사람 인정 그리고 정치적 반대인 쪽으로 또 몰고 저희 정치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다 같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분향소 관련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은 모든 언론이 다 유가족들이 기습적으로 분향소 설치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향소가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를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것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거는 충분히 공간을 마련해줘야 될 국가의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진짜 국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향소의 역할이라는 게 망자를 기리고 살아있는 유가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갔고 잘못을 한 사람들은 뭘 잘못했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받아야 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게 되면 저희가 분향소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목소리를 전달할 곳이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맞습니다. 않게끔 우리 유족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소명의식이 생기니까 저희가 싸우는 거지 저희 아이만 생각하면 저 천변에 가서 혼자 울고 끝나죠. 그러니까 자꾸만 너무너무 좀 괴로운 단어가 이 싸운다는 표현인데 지금 위로받아도 부족할 바에 계속 지금 싸워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지금 그 일상이 다 무너진 상태인가요? 저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든 일을 해보려고 네네.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일상에서 제가 이태원 유가족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냥 우연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들립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제가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미친놈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뭐 매달 겹치고 하다 보니까 그냥 11월 달에 쓰러져서 대학병원에 1박 2일 가서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경과 교수님이 아니 1박 2일 동안 내부터 시작해서 심장 할 것 없이 다 정밀 검사를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태원에서 아이를 잃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더 이상 교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삶의 목적이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 대부분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거죠.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애가 사라지면 그 돈을 어디다 씁니까? 그냥 김치 한 조각 먹고 죽 먹고 그냥 초금목표 옛날에 만든 초금목표 먹으면 되는 거죠. 아이들의 그 왜 갔는지 그걸 풀게 되면 저희가 제자리 가지 말라고 해도 제자리 갑니다. 네. 제가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졌을 때 특조위원분 아홉 분들이 저희 별들의 집에 왔을 때 제가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국가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조사하셔서 대국민 발표를 좀 해달라. 애들은 거기에 갈 자유가 있고 거기 가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사람이고 아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걸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줘서 저희들이 어디 가서 이태원 유가족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왜 거기를 보내서 죽게 만들었냐라는 소리를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일상이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네. 어머니는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일상을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지금 다른 일상을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상은이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제 과거의 삶은 못 돌아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코로나 때부터 이제 재택을 한 많은 회사들이 재택을 했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들과 저를 대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불편할지 저도 불편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지금도 그냥 재택을 하고 있고요. 네. 사망자분은 159분이지만 가족과 친구들까지 합치면 수천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 깊은 슬픔에 저는 빠졌다고 확신합니다. 저도 상은 씨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분께서 미국에 사시면서 본인이 웃는 것만으로도 뭔가 죄를 지는 것 같고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 계셔서 저라도 대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봤을 때 이거는 단지 저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놀러가서 사고 나면 죽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프레임에 붙이는 악플러들이 정말 이 정쟁의 이용에 대해서 저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서울하고 유일하게 지방에 전주에 분향소가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오히려 시청광장보다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와서 그 분향소를 보면서 유가족이 있는 줄 모르고 왜 애들 놀러 가게 해서 죽게 만들어서 저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당신은 한옥마을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누가 당신을 구해줄 거냐고 그러니까 그 전주시가 구해주고 경찰이 구해주고 그러지 않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애들은 이태원 관광특구에 갔을 뿐이고 신고를 했고 그렇죠. 신고 나기 전에 이미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수십 차례 신고를 했지만 그걸 다 묵살을 했고 10시 15분에 사고가 나서 경찰 무전기에 악악 소리가 나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경찰 무전망에 계속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어떻게 그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진짜 이거는 그냥 악마죠. 맞아요. 아니 무슨 뭐 악플러예요. 그냥 악마죠. 근데 그런 악마들이 부끄러움 없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거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런 말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국회의원도 네. 국회에서 질의를 하는 거를 빙자해서 뭐 각시탈을 쓴 사람이 있었다 뭐 아보카도 이런 이야기를 국회의원도 이만희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네 이런 질의를 통해서 이런 걸 다 퍼뜨리는 거죠 네.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 채 얘기를 네. 좀 너무 네. 안 해가지고요 우리 네. 저 네, 감독님이 좀 초조해 하십니다 네.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그 방금 이야기 나온 거에서 좀 보태보자면 사실 제가 2년 동안 이제 유가족분들 옆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찾았던 어떤 제 결론은 이태원 참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참사의 피해 규모라는 것에서 대부분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만 보통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유가족분들 대다수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효균 아버님이 쓰러지셨다. 라는 건 단순히 일상생활을 하다가 쓰러지신 것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어떻게 이 참사가 유가족들의 마음과 몸을 갉아먹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례는 사실 효근 아버님뿐만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피해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네.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분향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희 이제 기록집에도 나와 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는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운영 지침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정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지침이 없다, 법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네.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사실상 정부가 공식적으로 만든 운영 지침에는 이러한 재난 참사가 발생될 경우 분향소의 위치, 운영 규모,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을 중앙사고수습본부 주관으로 유족들과 협의하에 운영해서 만들어야 한다라는 지침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들은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가족분들이 마치 이사를 계속해서 쫓기듯이 가야 하는 상태로 분향소를 다시 차렸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하게 되는 거죠. 네.
전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게 작년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 때 저도 이태원 갔거든요. 친구랑 조용히. 근데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그 다 정치 관련된 분들도 아니에요. 다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함께 포스트잇 붙이고 응원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가슴속 깊이 위로하고 슬퍼하고 저는 이걸 너무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소위 정치권의 소수들의 아주 잘못된 생각인 거지. 다수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이건 잘못되었고 정말 유가족분들을 위로받아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특조위에 이제 1호 진정을 내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긴급하게 좀 이게 진상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고 여쭤봤는데 유족분들이 그 당일 참사 당일에 그 희생자들이 유족분들에게 인계되기까지의 과정 이게 너무 의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왜 그렇게 희생자들이 가족 품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언론에 별로 이렇게 다뤄지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날이 지옥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속보가 뜨고 나서 그 옆에 살고 있는 분들은 나 이태원 갔다 올게 라는 걸 주말마다 하고 갔으니까 거기 간 거 알았죠. 11시 반 12시에 도착을 해서 애들이 맥박이 뛰고 있었는데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막 널브러져 있고 뭐 모여 있고 하니까 자식 찾아서 맥박을 만져보니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에다 태워달라고 해서 타려고 하는데 네. 나 가족이다 같이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타지 말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보호전대? 그냥 갔는데 애들이 병원에서 다 사망하고 중도에 사망하고 또 그 새벽에 또 그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서울에 올라오신 수도권에 올라오신 분들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에 가서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애를 사망한 애들을 찾았잖아요. 새벽 4시 5시에 근데 거기서 내 애니까 나 고향에 가서 또는 나 집 근처에 가서 애 보내줄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종신고를 한남동 동사무소 가서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남동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딱 하고 왔더니 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친인척들이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장례식장을 전화 또는 발로 뭐 연락 안 되면 뭐 찾아가는 그 밤이 그 일요일 날 새벽 낮 시신을 오후에 찾은 그 시간 동안에 생지옥이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과학수사의 일이라고 전 세계에 알렸고 지문감식의 세계 1위라고 한 사람들이 왜 우리 유가족들한테 그랬는지 저는 정말 알고 싶고 우리 유가족이 그날 피가 솟구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가령 그 실종신고를 하고 오라 이렇게 지시한 주체는 누구예요? 경찰이죠. 우선은 경찰이에요? 사실 그날 같이 가서 생존해 있던 분, 같이 가서 한 사람은 생존하고 한 사람은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희생자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부모님이 오셨어요. 부모님이 그 친구가 앞에 보이는 거예요. 네. 건물 안에 일반 빈상가에다가 아이들을 많이 모아놨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 내 아이다. 내 아이니까 내가 신분 확인하고 내 아이를 데려가겠다. 병원에 데려가겠다라고 하는데도 접근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게 다 경찰이에요.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실종신고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종신고하면 그때 나중에 뭐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실종신고한 사이에 아이들이 사라진 거죠.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급처치를 그 친구가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마저도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내보낸 거예요. 분리를 시키고 접근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름의 뭔가 계획들이 있고 이거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죠. 지금은. 알 수 없는데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걸 밝히자는 거 아닙니까? 조사위원회 역할이. 아니 왜냐하면 지금 너무 충격적인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밝히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 다 성인이었잖아요.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휴대폰도 다 있었고. 네, 휴대폰도 다 가지고 있었고. 근데 신원 확인을 가족이 왔는데도 안 시켜줬다는 것 자체가 눈앞에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심각한 일인데. 지금 당장 아이들 살려야지 지금 무슨 신원 파악이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에 이주영님이 계시는데 이주영님 아버님이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위원장님이시거든요. 이정민 위원장님은 갑작스럽게 사고 소식을 듣고 이태원으로 향했는데 아 이거는 사고가 아니구나 참사구나 라는 거를 바로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셨고 이태원 현장으로 달려가셨을 때 많은 희생자들이 길거리에 눕혀져 있었고 유가족분들은 자신의 자녀를 찾기 위해 그 희생자분들 누워져 있는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만 했던 과정이 있었고 이정민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주영님이 바로 유리창 안에 있는 건물 내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10m도 안 되는 그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겠다 우리 아이를 마지막으로 내가 안아주겠다라고 하는데도 그 마지막 인사마저 못하게 경찰에서 맡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희생자의 유가족분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손조차 못 잡아주고 보내야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특조위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1호 진정 신청서를 냈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 항목이 저희 희생자들이 가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의 상황이에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제일 궁금해하고 있고 다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항목이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와 재난 관련 시스템이 아예 붕괴된 느낌인데요? 아니 관리 시스템이 붕괴된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는 이상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너무 이게 가능하지 믿을 않는 수가 일이죠. 없는 일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네 또. 매
매우 괴기스러운 시스템을 잘 돌아갔던 거예요. 아. 지금 이 부분은 아 이건 너무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가족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생존자이자 가족일 수도 있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목격자이자 희생자 유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를 다루듯이 조사를 했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희생자 유가족들과 희생자와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권적으로 유린했는지를 저희는 꼭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죄송하네요. 아 이런 네.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 관심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솔직히 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맞아요, 저도. 이런 게 좀 세상에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다뤄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기만 해도 희생자라는 말을 철저하게 안 썼던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불리한 것도 이거는 저의 오로지 저의 추측이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뭔가 마약과 관련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골목 바로 윗부분에서 그 경찰들이 다 잠복수사를 하고 있던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를 희생자라고 분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뭔가를 조치를 취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왜 희생자들이 가족과 이렇게 철저히 분리가 돼야 그러니까 되고. 저희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제가 애를 이제 일요일 날 이대 목동병원에 오후에 이제 봤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의 이제 마지막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데려가려고 했는데 뭐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저보고 직접 데리러 다니라는 겁니다. 나는 공무원들이 나와 있길래 공무원들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재반 절차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고 그냥 유족들이 다 뛰어다녀야 돼요. 아. 그 정신이 없는 점. 그러다가 그날은 못 데려 나갑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검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검사나 아버님 그 부검을 해야 된다는데요. 그래서 당신 말이야 압사라고 방송에 나오는데 무슨 부검 같은 소리 하냐고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당신들이 그 언론에다 압사라고 다 얘기했잖아. 애들이 뭘 잘못했는데 부검하냐고 저는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딱 단호하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유가족 중에는 그 검사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위압적인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대부분 그렇죠. 저는 자식이 잘못한 게 없는데 뭐 그걸 큰 소리 빵빵 쳤지만 우리 유가 중에 세 분 제가 듣기로 세 분이 네. 부검에 동의를 했다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압사라고 하는데 왜 부검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검은 일부는 그냥 부검이라고 했지만 일부는 대놓고 마약 부검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마약이 나온 게 있나요? 아니요. 하나도 나온 게 없으니까. 소품에서도 검사에 나온 게 없었죠. 아니, 그 당시에도 그 언론들은 마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취재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 아 진짜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듣는 게 시간이 좀 뭐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국가로부터 연락이 올 줄 알고 기다렸었어요. 네. 뭐 한 달 지나도 소식 없고. 그래서 저희 유가족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는 모였냐면 저희 아이를 그 안치하기 위해서 그 추모관을 갔는데 전주에 세 명이나 그 장례식 그 추모관에 온다는 겁니다. 이 좁은 도시에서 거기서 일단 충격을 받았고 추모관에다가 제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아이를 잃은 누군데 자 같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슬픔을 나누고자 합니다.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메모지를. 네. 근데 작년 이튿날 이튿날 그 새벽에 메모지가 저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저 꼭 통화를 같이 간 여자예요. 친구들인데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통화를 하니까 효균님하고 같이 간 민지라는 친구인데 네. 그 친구들이다. 근데 아마 그 자기 민지라는 친구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같이 사망했을 거라 생각이 돼서 그 친구들이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장례식장을 다 연락을 해서 결국 그게 이제 그 새벽녘에 알게 돼서 또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처를 확보했고 그래서 제가 아는 기자분을 통해서 서울에서 모임이 있는다고 해서 유가족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지금 유가족 협의가 된 거지 네. 우리 유가족들이 모일 수 있게 국가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유. 도와줄 수 없습니다라는 소리만 들었고 저희들이 스스로 모여들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을 희생자와 분리시키고 유족들과 또 분리를 한번 또 시킨 거야. 근데 그거를 경험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너무 잔인하지. 너무 잔인하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처음에 대통령이 분향소 차려놓고 애도 기간 정하고 뭐 보상하겠다 뭐 이런 장례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참사를 빨리 잊혀지게 하고 빨리 덮어서 사회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 같고 그게 지금 희생자랑 유가족들을 서로 분리하고 유가족들끼리도 연대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도 네. 어떻게 보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잘못 배운 거겠죠. 네, 잘못된 네. 악용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정부가 연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도 네. 알고 있는 것 같고 무능하고 부지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던 네.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참사의 기억이 얼마나 힘이 강한 건지도 네.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쁜 방향으로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뭔가 네. 일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네.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유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한 거는 첫 번째로는 부검하라. 두 번째로는 변상금 부과하라. 납부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락한 거는 그렇게 두 번이라고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진짜 좀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드님
따님에 대한 질문은 아 제가 진짜 차마 못 드리겠더라고요. 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따님 생일 때마다 아, 김치찌개 제가 네. 거기 간 거잖아요. 제가 김치찌개 사가지고 159분 네. 사망자분의 이제 제가 기부금 159만 원 하고 그리고 제가 가겠다고 SNS 올리니까 또 신장식 의원님부터 해가지고 또 네. 조국 대표님 또 다 같이 가서 맛있게 밥 먹고 아, 상은님 사진도 보고 어머님도 만나고 그래서 정말 청년분들을 위해서 또 상은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내년에도 하실 거죠? 제가 내년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 때문에 정작 무슨 일 하시는지 우리가 듣지를 못했어. 김치찌개만 기억이 나죠. 아, 사실 저희 유가족들은 가장 힘들 때가 이제 가족들이 모일 때예요. 아. 이제 가족들이 모일 때 우리 아이만 없고 이제 우리 기념일일 때 우리 아이가 같이 축하할 수 없고 이런 게 너무 힘든데 제 친구가 그런 중에도 제일 힘든 건 이제 생일이잖아요. 아이 생일. 그쵸, 그쵸. 아이가 세상에 기쁘게 왔던 생일날 이제 더 이상 같이 축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가 얼마나 힘들게 보낼까를 걱정해서 이제 제안을 해줬어요. 아. 네, 청년들이랑 같이 식사 나눔을 하면 어떨까 생일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었고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이제 첫해 작년에는 이제 159인분을 했었고요. 청년들과 이제 또 그 공간도 좋은 신부님께서 이제 저희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즘 이제 그런 청년들이 좀 힘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후원하시는 차원에서 운영하시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서 159인분을 했고 올해는 이제 그 상인이 생일날 이제 하루 종일 오시는 분들한테 식사 나눔을 했고요.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상은이는 저희는 사실 상은이 엄마, 상은이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이제 상은이를 보내고 나서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서로 이름을 불렀었어요. 그러려고 노력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상은이 엄마, 아빠로 불리고 있는데 상은이는 굉장히 경쾌한 웃음을 가졌던 이제 공감 능력자 그리고 세월호 동갑내기 26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해 8월에 대학 졸업을 하면서 미국 공인 회계사 시험을 어렵게 합격했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명동 성당에서 결혼하겠다고 10월에 교리 수업을 시작했었어요. 그때 그걸 못하고 가서 저랑 상은이 아빠가 지금 교리 수업을 대신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드님 말씀을 좀 저희 효균이는 키가 82예요. 군대에서 장교로 보내고 싶었는데 못 보냈고 특급 전사하고 체격이 정말 좋거든요. 수영도 한 4년 정도 막 아마추어를 조금 넘은 상태고 그렇게 듬직하게 잘 컸는데 그렇게 된 거 정말 힘들고 중학교 때인가 그 PC 제가 가지고 있던 PC를 다 분해해가지고 그 막 지가 스스로 이렇게 조립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그때부터 PC를 조립해서 팔기 시작해. 그때는 이제 기존품이 워낙 비싸니까. 맞아요. 그래서 용돈을 스스로 벌고 막 그랬던 아이고 나중에 취업도 이제 대학도 이제 IT에 관련된 가서 서울에 취업한 거고 제가 이제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얘가 반장이었는데 반장이었다는 사실도 잘 몰랐어요. 고등학교 남자애들하고 얘기를 하지 모르잖아요. 아버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작년 이틀째 되는 날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왔는데 가장 친한 친구애가 아버님 효균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몰라. 영웅입니다. 그래서 뭔 영웅? 그랬더니 반장을 하는데 어디 가나 일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얘가 이제 효균이가 덩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반해서 얘기를 들 빵셔틀을 시키는 일진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듣고 있었는데 그걸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효균이가. 그래서 그날 그 반 그 교실에서 그걸 반 본 거예요. 돈 1,000원을 주면서 빵을 사오라고 하면 1,000원어치를 사오는 게 아니라 10,000원어치 이렇게 풍족하게 그 집단이 할 수 있는 만큼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빵셔틀을 시켰대요. 계속 그 전부터. 그걸 이제 듣고 있다가 이제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딱 달려가서 1,000원 이제 그 있는 1,000원을 딱 뺏어 가지고 면상에다 대고 집어 던지면서 네 빵은 네가 사 먹어. 그러니까 이제 그 걔네들은 또 그렇잖아요. 자기 기한 죽으려고 뭐 주먹이 와갖고 뭔가 마침 효균이도 노리고 있었으니까 너 한번 잘 걸렸다 해서 거기서 그냥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학교 폭력이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이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그렇죠. 좋게 얘기해야지. 왜 주먹을 쓰면 안 돼. 너는 저기 도서실에 가 있어. 그러면서 가면서 엉덩이를 그래서 걔는 정황 맞고 그리고 반에 딱 들어왔는데 친구들이 다 박수를 쳐줬어요. 이런 얘기는 들었었어요. 이런 참 좀 따뜻하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그
이 정부에서 누구를 임명하는데 검찰에 관련된 사람 자식이 학폭에 아, 막 네. 나올 때여서 공무자에 네, 네.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아. 그렇게 우리 아들은 데려가면서 저런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게 학폭에 연루되면서도 고위직에 가겠다고 막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왜 저렇게 키웠을까? 아예 그냥 뺀질이처럼 키우고 자기 혼자만 살게 키우면 되잖아.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다시 만나게 되면 절대 그렇게 네.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틀째 된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쪽 부서가 많이 울었습니다. 네. 똑같은 그런 아이들은 네. 다 데려가고. 근데 진짜 너무너무 평범한 분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희생당한 거야.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하죠. 누구나 될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모두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놀러가서 뭐 어쨌는지 이런 악플에는 무조건 우리가 대댓글 이런 말 남기지 마라. 저는 이렇게 좀 같이 대응해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대통령실도 하루빨리 반성을 못한다면은 어떻게 좀 빨리 사라지든가. 정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제가 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동안에 관심을 못 가진 것 같아서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더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어머니 그 무슨 꼭 전달하고 싶은 네.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원래 10월 29일이 2주기인데 네. 평일이라서 26일 토요일 서울 광장에서 6시 34분 최초 112 신고가 요청이 갔던 시간인데요. 그 시간에 시민 추모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많은 시민분들이 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렇게 관심 갖고 초대해 주셔서 방송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관심 가질게요, 감독님. 네. 네, 굉장히 초조해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언급이 안 돼서. 아, 그래도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카리스마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저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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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해 주신 다섯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